특히 이 뱃살이 정리가 되면서 허벅지 안쪽 살이 불룩했던 게 좀 슬림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공복 유산소는 강력 추천합니다. 안녕하세요, 김그린입니다. 공복 유산소는 아침을 먹기 전에 공복 상태에서 30분 이상의 유산소를 말하잖아요. 제가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로 체지방량이 감소되면서 근육량이 유지가 되더라고요. 특히 이 뱃살이 정리가 되면서 허벅지 안쪽 살이 불룩했던 게 좀 슬림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따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체지방만 빠졌어요. 유산소를 많이 하면 우리가 근 손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. 그런 경우는 정말 아주 열심히 고강도의 운동으로 두세 시간씩 해야지 근 손실이 일어납니다. 우리가 보통 저강도로 운동을 하잖아요. 그렇게 한 시간 했을 때는 걱정하지 않고 하셔도 괜찮습니다. 두 번째로는 체력이 향상됩니다.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내의 지방이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체내 에너지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니까 체력이 좋아지는 거죠. 직접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유산소를 하기 전에는 하루 종일 몸이 좀 찌뿌둥하고 무겁고 피곤했는데 아침에 유산소를 하게 되면 몸을 활발하게 깨워주니까 몸도 가벼워지면서 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몸의 피로도도 덜해요. 세 번째로는 눈 뜨자마자 공복 유산소를 해야 되는 이 스트레스가 사실 스트레스 당연히 있죠. 너무 하기 싫지만 이거를 하고 나면 그 이상의 스트레스 해소가 있습니다. 연구 결과로도 운동이 이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켜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산소 공급이 충분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또 완화시키는 그런 호르몬 분비가 된다고 하잖아요. 아침 유산소를 하고 나면 전날 받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생각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은 유산소를 꼭 한번 해보세요. 런닝머신을 타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그러면 야외 활동을 가서 걷거나 등산을 갔다 오거나 이렇게 뭔가 유산소적인 부분이 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 번째로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. 운동을 하면 깨어나면서 집중력이 좀 높아지는 걸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? 저는 운동하고 안 하고의 차이로는 정말 큰 것 같아요. 아침 운동을 안 하잖아요. 그럼 아침부터 거의 2시까지 이 뇌가 좀 자고 있어요. 2시부터 좀 활발해지거든요. 근데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면 그 직후부터 뭔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되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내가 업무를 본다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실제로도 우리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주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유산소를 하면 사실 너무 하기 싫고 또 지루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런닝머신 뿐만 아니라 스태퍼, 야외 조깅, 줌바를 섞어가면서 다양한 유산소로 대체를 했는데요. 제가 그 중에 가장 재밌고 효과를 봤던 게 줌바였어요. 정말 1시간 내도록 웃으면서 땀도 쭉쭉 한 바가지, 웃음도 한 바가지 쏟아내면서 이렇게 효과를 본 게 줌바였습니다. 진짜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한 번만 못해요.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줌바 자격증까지 땄다니까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GX에 가거나 이제 헬스장 안에서도 뭐 에어로빅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해도 좋고 집 안에서 해도 좋고 땀도 내면서 재밌게 운동에 효과를 냈던 운동이었어요. 그리고 내가 엉덩이와 힙 라인이 고민이다. 난 콜라병처럼 만들어주면서 유산소를 하고 싶다. 그러면 스태퍼를 추천을 해드리고요. 뛰고 걷고 하면서 나의 체지방을 탈탈 털어주면서 그 시간에 나의 자기 개발도 하겠다. 그러면은 런닝머신을 추천합니다. 근데 런닝머신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에 만지는 건 정말 위험해요. 그냥 걷고 뛰고 해야 되는데 만졌다가 내려놨다 이러면 정말 위험합니다. 시작 전에 1시간 영상으로 미리 딱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. 저는 그 시간에 보통 이제 자기개발하는 영상을 보는데 단순히 런닝머신만 타기가 사실 시간이 아깝잖아요. 그 시간에 이제 뭐 경제개발이나 뭐 부동산 지식이나 뭔데는 이런 영상도 좀 보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은 일석이조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거죠. 뭐 새로운 스타일링으로 해서 운동복을 입거나 운동을 할 때 편안한 옷을 고르는 것도 뭐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스마트워치를 끼고 운동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친구랑 이렇게 했어요. 나 오늘 심박수 140까지 올렸다. 너 얼마나 올렸나? 나 오늘 120밖에 못하겠어. 오늘 도저히 안 되겠어. 이런 걸로 좀 공유를 하면서 심박수를 높이는 것도 좀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살을 빼려면 이 심박수를 높여야 되거든요. 확실히 심박수를 낮게 가면서 그냥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심박수를 확 올려 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몸에 이제 연소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마지막으로 또 운동을 할 때 친구나 가족이나 이제 함께 운동을 하면 가장 좋고 이렇게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운동을 재밌게 하면 서로 격려를 하면서 이끌어주고 살도 빼고 좋은 또 건강 정보를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것 같았어요.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 공복 유산소는 건강한 라이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
공모 유산소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첫 번째로 당뇨병, 저혈당증이 있다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식사 후에 바로 공복 유산소를 하는 것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식사 후에 2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. 이럴 경우에는 유산소를 아주 길게 고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. 세 번째로는 심장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, 공복 상태에서의 이 심장 부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를 충분히 하신 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. 네 번째로는 임신 중인 여성. 임신 중에는 체내 에너지의 공급이 중요한데요.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임신 중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. 다섯 번째로 체력이 낮아서 이렇게 좀 희마리가 없으신 분들은 공복 상태의 운동은 체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체력이 부족할수록 과도한 운동은 체력을 더 떨어뜨리게 돼요.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체력을 좀 증진시킨 후에 공복 유산소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!